아, 오늘이 며칠인가요? 7월 17일. 네, 오늘 새벽이었죠. 알카라즈가 윈블던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알카라즈 장영수 선수 가 알카라즈를 신봉하는데 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고요. 그 알카라즈 우승 특집으로 알카라즈 대기, 알카라즈 따라하기 연습을 두 가지 해볼 텐데, 제가 어제 알카라즈하고 조코비치 경기를 보면서 알카라즈 장점이 뭔가, 키가 크지도 않은데 그리고 힘이 그렇게 세어 보이지도 않은데 상대방을 상당히 압박하고 준비할 틈을 안 주고 또 볼도 아주 빨라 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본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알카라즈는 테이크백이 아주 빨라요. 미리 빼고 있어요, 미리.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임팩트 타점을 상당히 앞에다가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빠르게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은 준비할 틈이 없고 또 앞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잖아요. 자기 체중이 실리니까 체격이 크지 않아도 센 볼을 때릴 수가 있어요. 자기 뒤로 한 번만 가보세요. 자, 공을 여기 라켓 한번 맞춰봐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놓고 때리는 건 밀어봐봐요, 나를. 여기다 놓고 때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체중보다는 팔 힘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잡아보세요. 자, 여기다 놓고 밀어보세요. 여기다 놓고 때리는 사람은 자기 체중이 온전히 공에다가 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남자아이들 공 치는 거 굉장히 세게 치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한 40kg밖에 안 되는 체중을 공에다가 실고 친단 말이에요. 여기다 놔보세요. 여기다 놓고 때리기 때문에 체중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주 빠른 공을 때릴 수 있어요, 그 친구들도. 그런데 그러면 알카라즈는 어떻게 그 빠른 볼들을 이렇게 앞에서 때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역시 테이크백이 얼마나 빨라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빨리 빼기 때문에, 아니면 작게 빼거나 빨리 빼는데 제가 볼 때는 작게 빼진 않아요. 빨리 빼는 거지. 빨리 준비를 빨리 하기 때문에 타점을 앞에다가 놓을 수 있고 자기 체중을 실어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다릴 틈을 안 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더 앞에서 때릴 수도 있어. 그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알카라즈 플레이를 보면은 베이스라인에서 나달은 거의 펜스 가까이 가서 리시브를 했었는데 알카라즈는 베이스라인에서 한 1, 2m 정도 뒤에서 리시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테이크백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위치란 말이에요. 포지션. 자, 그런 연습들을 먼저 해볼 텐데 뒤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건 첫 번째. 자, 라켓을 포핸드 미리 빼고 있습니다. 미리 빼고 있다가 쳐보세요. 고. 저 다시. 자, 미리 빼고 있어요. 그렇지. 자, 이번에는 백핸드. 자, 백핸드 라켓을 미리 빼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빼고 있다가 쳐봅니다. 오케이. 다시. 자, 미리 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포핸드 한번, 백핸드 한번. 자, 라켓을 미리 빼고 있어요.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그렇지. 미리 빼고 있다가 공을 칩니다. 고. 자, 백핸드도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 이 느낌으로. 자, 미리 빼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 라켓을 미리 빼고 있는다. 공이 어디로 오는지 알고 있어. 그렇지. 자, 오기 전에 미리 빼고 있어야 돼. 지금도 아직 잘못됐지. 오기 전에 빼고 있으라니까, 이게. 다시 포핸드부터. 그렇게 빼고 있으란 말이야. 그렇지. 자, 여기도, 자, 백핸드도 미리 빼고 있어. 그렇지. 자, 알카라즈는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친단 말이에요. 공이 오기 전에 라켓을 미리 빼고 있는 느낌으로 준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해봅시다. 뒤로 좀만 더 가봐요. 거기. 자, 미리 빼고 있어야 돼. 또 하나 빼거나. 미리 빼고 있어야 돼. 자, 백핸드. 그렇지. 자, 공이 이제 빨리 갑니다. 카드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가 있어야 돼.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공이 오기 전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그렇지. 공이 오기 전에.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타점이 앞에다가 놓을 수 있고 뒤로 무너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연습을 할 때는 라켓을 빨리 빼지만 나가는 건 좀 여유 있게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천히. 근데 알카라즈가 그 부분에 다르단 말이에요. 알카라즈는 빨리 뺀 다음에 바로 때려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상대방의 타이밍 잡기가 아주 어려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빼는 데에다가 빨리 스윙을 빠르게 하는 거야. 이어서. 아주 빠르게. 자, 빨리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그냥 바로 나와. 그렇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봤어요, 이 두 개의 볼? 이런 느낌으로 친단 말이에요, 알카라즈는. 자, 우리가 빨리 뺀다 하면은 천천히 치는데 지금은 빨리 뺀 다음에 바로 때린단 말이에요. 이 조코비치가 기다릴 틈이 없는 거예요. 아주 벅차지. 자, 그런 느낌으로 바로 때려서 땅. 그렇지. 여기도 바로 빼서 땅. 오케이. 그 앞에서 땅. 그렇지.
이걸 이 느낌으로. 자, 미리 빼고 바로 때린다. 공이 오기 전에 빼고 있어야 돼, 라켓을. 그렇지. 미리 빼고 있어야 돼. 둘.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볼이 이제 랜덤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약속이 돼 있었지만, 약속이 안 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이게 관건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공이 오기 전에 미리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준비. 자, 어디로 올지 몰라요.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그렇지. 미리 딱 그렇지. 공이 오면은 낙엽부터 빼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때립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렇지. 미리 빼야지. 안 빼고 있잖아. 오면은 미리 빼고 있어야 돼. 그렇지. 미리 빼다 바로 때려야 돼. 그렇지. 또 때려. 그렇지. 기다리면 안 돼. 여기도 기다리면은 아편하지가 아니야. 그렇지. 둘. 바로 때려야 돼. 자, 낙엽 빼고서 빼고 때려. 그렇지. 빨리 빼고 기다리고. 그렇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때려. 둘. 셋. 오케이. 둘. 좋았어. 고. 둘, 셋, 준비. 자, 라켓을 바로 때린다. 오케이. 둘, 미리 빼고 있다가 때린다. 그렇지. 둘, 셋, 준비. 빵. 오케이. 좋았어. 둘, 셋, 그렇지. 준비. 바로 때린다. 그렇지. 고.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고. 바로 때린다. 오케이. 아, 좋아요. 하나만 더.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엔, 드롭샷. 자, 드롭샷 해봅니다. 가까이 와보세요. 자, 공 한 두 개 잡아봐요. 사단에 있는 거. 자, 잡아서, 자, 드롭 발리부터 해봅니다. 준비. 자, 여기서, 둘, 굴리다가 공을 이렇게 끊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 더. 자, 이 느낌으로, 자, 공을 던져주면은, 받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두 번에. 자, 받아서 보냅니다. 다시 준비. 공을 먼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보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받아서 보낸다. 하나, 자, 받아서 보낸다. 자, 이제 한 번에 던져봅니다. 하나, 둘, 그렇지. 이 느낌으로. 둘, 다시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만 더. 하나, 둘. 자,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서, 자, 포핸드 스트로크를 해봅니다. 자, 포핸드 스트로크를 공을 던져드리면, 자, 받아서 보내봅니다. 이렇게. 준비. 자, 공이 오면은 받아서, 자, 보내보세요. 그렇지. 이 느낌으로 한 번 더. 자, 받아서 보냅니다. 바운드 시켜서. 바운드 시켜서, 바운드 시켜서 보냅니다. 오케이. 받을 줄 알아야 돼. 받아서, 자, 보냅니다. 그렇지. 자, 이제 한 번에 보내봅니다. 하나, 둘. 예, 한 번에 네트 너머로 넘겨서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 둘, 옆으로 같이 와봐요, 뒤로 가서. 둘, 셋, 뒤로만, 뒤로 가서. 공이 날아오는 게 보이게. 준비, 고! 자, 너무 높게 가지 않게. 낮게 가게, 낮고 짧게 가게. 그렇지. 하나, 둘, 다시. 준비, 둘. 한 번 더. 둘, 셋, 넷. 나이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포핸드 드롭샷 한다는 걸 보여주면 안 돼요. 자, 포핸드를 치고 나서 치는 것처럼 하면서 드롭샷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액션을 해봅니다. 포핸드 치듯이 하면서 드롭샷으로. 예, 고. 자, 포핸드 치듯이 하면서 드롭샷으로. 그렇죠. 나이스. 아주 좋아요. 세게 치듯이 하면서 드롭샷으로. 둘. 세게 치듯이 하면서 그렇지. 준비. 자, 세게 치듯이 하면서 드롭샷으로. 자, 간다. 둘, 그렇지. 이 느낌으로. 세게 치는 폼으로 나와야 돼. 그렇지. 굿. 베리 굿. 그렇지. 굿. 자, 이제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드롭샷 해봅니다. 또. 빵. 때리고, 똑같은 폼에서 드롭샷으로. 그렇지. 굿. 자, 빵. 때리고, 똑같은 폼에서 드롭샷으로. 오케이. 준비. 고. 빵. 오케이. 다시. 그 느낌이 확실히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준비. 오케이. 굿. 자, 가까이 오세요. 자, 빨리 뛰어와요. 자, 오늘이 며칠이라고요? 2023년 7월 17일. 네, 오늘 새벽에 알카라즈가 드디어 윈블든 우승을 했고, 랭킹 1위를 지켜냈죠. 축하하면서 알카라즈 특집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제가 장영수 알카라즈에 갑시다. 화이팅! 자, 장영수! 화이팅! 네.